안녕하십니까. 닥터 밸런스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이라고 그러면은 이 모형을 잠깐 보시면 이 골반하고 다리, 허벅지 뼈가 이어지는 이 관절을 이제 고관절이라고 그러고요. 이 대퇴골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이 고관절 스트레칭이 중요하냐면 외래 환자 중에 이 고관절 부위에 아무 원인 없이 갑자기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회화 관절염이라 해서 이 관절 부위의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석회가 생겨요. 석회가 생기면 이제 세부치료 말하면 녹이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고관절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 모든 우리 팔다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앞쪽하고 뒤쪽, 내측 외측, 그러니까 전후 좌우면으로 근육이 다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이 고관절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오거나 관절염이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화가 낀다든가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이 대퇴골두가 무혈성 괴사라 그래서 이 뼈가 녹아서 찌그러드는 그런 이제 장애까지 오는 그런 질병도 이 고관절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평상시에 관절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스트레칭을 좀 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오늘은 실내 거실에서 가벼운 매트나 담요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왼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탁 놓으시고 가급적 요 허벅지하고 무릎의 이 다리 각도가 거의 90도 정도 되게끔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이 왼손의 손바닥으로 여기 이 골반 뼈 뒤에 있죠.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고요.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지탱해서 허리는 가급적 편 상태로 그 다음에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밀었다가 근데 지금 동작 보시면 뭐 앞뒤가 안 되죠? 이게 약간 타원형을 그리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안쪽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왜 그러냐면 이 뼈의 구조를 보시면 이 대퇴골두가 앞으로 빠지지 말라고 골반뼈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걸려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바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고관절을 이 바로 안 빠집니다.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갔다가 뒤로 안으로 갔다가 뒤로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의 중요성이 이 허리랑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뻣뻣해지 있으면 이 허리뼈하고 골반뼈가 관절이 또 부드럽지 못하면 이 관절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관절만 돌리는 운동 갖고는 안 되고 고관절 돌려준 다음에는 허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회전을 시켜서 아랫배를 지그시 내밀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허리를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옆구리를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으신 다음에 시선은 천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지그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오른쪽 옆구리가 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아까 그 회전 동작에서 주의사항은 몸은 가급적 세우시고 이 시선은 뒤를 향해서 자기 그 뒤에 왼쪽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왼쪽 그 고관절하고 골반하고 허리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죠. 반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거의 수직으로 유지를 하시고
손바닥으로 골반 뒤를 잡아서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갔다가 뒤로 오고 안으로 갔다가 뒤로 이런 식으로 이걸 한 10번 정도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근데 지금 막상 해보시면 이 동작이 거의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고관절 스트레칭을. 그리고 이거 할 때 통증이 오는 사람들도 계시고 통증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지탱하고 가슴을 펴서 시선은 오른쪽 발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손목을 잡으시고 시선은 천장을 보고 지그시 오른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면 왼쪽 옆구리가 또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때 살며시 풀어주시고요. 이 동작 세 가지 동작인데 왜 사실 일상생활 중에 걷고 뛰고 뭐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이 몸통 이 안쪽 옆에 있는 이쪽 근육은 스트레칭을 거의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회전하는 운동들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것이 평상시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매트 어떤 가벼운 담요나 매트 깔고 지금 보여드린 그 고관절 돌리기 고관절 돌리고 허리를 이렇게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허리 옆에 있는 옆구리 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요 세 가지만 하셔도 관절도 풀어주고 허리도 풀어주고 이 몸통 옆에 있는 근육도 풀어주고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병이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 허리 신경에다가 뭐 혈액순환제를 넣어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체중격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만 사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들도 지금처럼 고관절을 움직여주고 이 허리를 회전시켜서 스트레칭 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 허리 밑하고 이 고관절까지의 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는 도중에 통증이 있으면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다 보면 그 관절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허리하고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이 소화도 잘 되고 이 자세도 똑바라지고요.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